이 시각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와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각국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죠.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불리는 나토,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토 같은 경우는 지난 1949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다음 페이지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 회원국을 보호하는 기구 단체이고요. 1949년에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와 같은 12개국이 결정했던 군사 동맹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러시아와 다른 공산주의 국가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결성이 됐는데 현재까지는 총 32개국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스웨덴이 추가적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핀란드의 가입까지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토 회원국들 앞으로의 국방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체크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 같은 경우는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회원국 전체 GDP의 최소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를 잘 지키고 있는 국가들도 있지만 그 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국가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발발 이후로 국방비가 급격하게 올라갔던 폴란드가 전체 GDP 대비해서는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요. 이어서는 2위에는 미국이 3.5%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는 다른 발트 3국 같은 경우도 전체 GDP에서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GDP 2% 이상에 달하지 못하는 국가들을 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만약 전체 GDP 2% 이상을 GDP에 할당하지 못할 거면 러시아에게 이들 국가에 대한 공격을 독려하겠다라는 발언을 내어서 굉장히 시장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현재 지난 어제부터 진행이 돼서 내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워싱턴 서밋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미국과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기조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도 3년 연속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아시아 패시픽 파트너 4라는 이름으로 함께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참석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재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에 대한 비판 그리고 국제사회 연대를 도모할 것이다 라는 포부를 미리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두 번째 날이고 내일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이제 이틀째 일정에 돌입이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북러 현재 협정과 관련된 부분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We cannot allow the alliance to fall behind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우리의 협정이 계속해서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현재 나토 같은 경우는 국방비가 최대 1조 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32개 회원국의 국방비가 총 1조 3천억 달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감안을 해봤을 때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온 모습인 것을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작년에 국방비 28%는 무기 시스템이나 차량 그리고 주요 이 무기를 만드는데 지출이 됐다라고 하고요. 각국의 국방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증가되는 추세가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현재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 안에서의 방산주의 주가가 크게 엇갈리는 모습에 시장은 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이슈가 더 부각이 됐던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방산주들의 주가가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독일의 라인메탈 같은 경우는 400%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의 방산주들도 각각 큰 폭의 오름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같은 동일한 기간 동안 미국 쪽의 오름폭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20%대가 최대치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직접적인 노출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 보니까 유럽 쪽보다는 조금은 그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유럽 방산주들 앞으로의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현재 수준도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대형 방산 업체들이 자국 내 경쟁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적이 부진할 수 있다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유럽 쪽에서는 각국의 정부들이 국방비를 늘리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지상전 역량 확대에 나서고 있는 만큼 무기를 생산해야 되는 속도까지도 계속 올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서 400% 넘게 급등했던 이 라인메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독일 정부로부터 최대 85억 유로 정도의 군수품 계약에 수주 성공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를 놓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 미 국방부가 비전통적인 방산 업체들을 포용하면서 경쟁 심화되고 또 우선순위가 대테러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드웨어 제조 쪽에서는 쇠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나토 회의를 하루 더 앞두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전해지는 발언들을 통해서 또 방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잠잠하지만 최근에 국내 방산주들도 어제도 또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었던 만큼 오늘 추가적인 이슈와 함께 다시금 주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이은주의 사인이었습니다.